게임이 끝났네? 뭐야, 너무 정상적인 게임이잖아. 공포 게임답지 않아. 뭔가 저 바다 밑으로 밀란 말이야. 너희들이 사과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밀어버리란 말이야. 그래야 공포 게임이지.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앤디의 사과농장이라는 공포 게임인데, 이 게임은 약간 옛날에 쳤던 그 아만다와 조금 유사한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운받고 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블레이크. Hello, this is Eastwood, Thomas Eastwood. If you're hearing this, welcome to the beta test of Andy's Apple Farm. As a beta tester, your goal is to find bugs and glitches and report them to me. 어, 버그를 제보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However, I will update the game as time goes on. Thank you, beta tester. 어, 뭐야 방금 목소리? 응? 일단 뭐 이 왼쪽으로 가볼게요. 어, 내가 베타 테스터구나. 창문에 지직거리는 소리는 게임 소리 같아요. Hi, I'm Andy the Apple. Welcome to my apple farm. To move around, just press the arrow keys on your keyboard. You can talk with others by pressing the space bar. Let's go see how everyone is doing today. 얘는 왜 손가락이 돼? 어, 뭐야, 내가 지잖아. 어 뭐야, 중간 왜 이래 중간 왜 끊겨? 어, 이렇게 다니는 건가? 약간 메이플 스토리 하는 것 같다. 베타로 약간. 뭐야, 그래픽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게 왜 공포 게임이지? 이게 나도 사과인데 여기 나무도 사과 나무네. 일단 이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뛰는 키가 따로 없네요. 왜 이래. 아직 베타라서 그런지 약간 뚝뚝 끊긴다. 어, 친구들이다. 뭐야 얘. Hey fellas, what's up? Oh, hi Andy. We're just having a picnic. Care to join us? Of course I would. 아, 소풍. Hi, hello. Andy. Hiya, Felix, Melody, Margaret, Klaus. So what are you all up to today? Oh, we're just eating right now. Care for an apple? 야, 내가 사과인데 사과 먹으라고 하면은 개빡쳤잖아 지금. 방금 봤지? 개빡쳤어 지금. Of course I would. 저 말 때문에 공포 게임이 되는 건가? Each of us has a bonus sticker. Collect all of our bonus stickers and we'll give you a prize. Oh wow, what's the prize? That would break the surprise, would it not? Oh yeah, 논리적인데? I guess you are. It's the key to your house. 아니 우리 집 열쇠를 왜 니들이 가 내 선물. 야, 또 빡쳤잖아. Yeah, we did. But why? 어, 왜 이래. You gotta get all the bonus stickers to get it back. All the bonus stickers to get it back. Yeah, don't fret. This will be fun. Well, if you guys say so, let's play some games. 열쇠 갖고 있다고 하니까 방금 눈 이상해졌지, 봤지?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설마 앤디 집에 뭐 사람 시체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 느낌이 그렇지 않아? 일단 지금 애들 찾아야 되는 건가? 한번 찾아보자. 아까 밑에 쪽으로 누구 갔던 거 같은데, 이쪽? 따라가 봐야겠다. 어, 여기 아까 그 왼쪽에 낚시터 있었는데? 거의 막다른 길이거든요? 쉽게 잡겠는데? 그래, 얘잖아. Hey dude, how's it going? You wanna play a fishing game? 야, 물고기가 물고기 잡고 있으면 어떡해? 일단 승낙하자. Yeah, that's more like it. Let's play. 얘네 이상해. 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줄을 내리세요. 좌우로 눌러 이동하시고 물고기를 세 마리 잡고 우승하세요. 아, 물고기 세 마리 쉬운데? 잡았고. 아, 왜 못 잡은 거지? 아, 이렇게 널로 와. 아, 입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구나. Hey, good job. You got a fish. 야, 너무 어렵잖아. 물고기 세 마리 쉬운데? 아, 여기 다음에 안 되는 건가? 저 리게임 안 되나요? 아, 나 이미 망했는데? 됐다. Hey, 아니, 아. 어, 뭐야, 방금 목소리. 어, 뭐야, 어, 이거 왜 이래? Oh, that's a boot. That's not a fish. 아이씨. Better luck next time. Hey dude, how's it going? 아, 다시 해야 돼? 못 잡으면? 어, 왜 이렇게 어려워? 뭐야? 아,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You got a fish. 사실 이건 제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어 뭐야 이렇게 해도 되네? Good job. You got a fish. 야 이거 무조건 이렇게 됐는데? 아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봐 못하게. 거절해 보자. 어? 왜 이래? Hey dude, how's it going? 아 무조건 해야 되나 봐. 해보자. 어 이제 거절하기가 없어졌어. 아 이렇게 아 입에만 걸리는 게 아니네. 어. Hey, good job, man. Here's a bonus sticker just for you. 보너스 스티커? 별 이상한 걸 다 주네. 게임이 끝났네? 뭐야 너무 정상적인 게임이잖아. 공포 게임답지 않아. 뭔가 저 바다 밑으로 밀란 말이야. 너희들이 사과를 무시했어 이러면서 밀어버리란 말이야. 그래야 공포게임이지. 약간 지금 실망스러워요. 너무 평온해요. 어 여깄다. 어 에러 뭐야. 어? 누가 죽어서 에러가 났대요. 어 누가 죽었.. 뭐야 이거 나야? 시끄러워.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데? 이스케이프를 칠해. 어 아닌가? 리스타트? 어 뭐야 게임 꺼졌어. 어? Hey Andy, I was. 어 이제 오리가 안 떠. 뭐야? Can you help me sort them into the right baskets? 어, 어 Thank 과일? Thank you so much, Andy.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Yeah, just like that. 뭐야? Oh no, Andy. That was the wrong basket. 어, 미안해. 어, 아, 다시 해볼게. Hey, Andy. 페리는 여기. 아,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좀 쉬울지도. 아, 이렇게. 왜 하필 체리가 제일 많아? 체리가 제일 먼데. 진짜 개빡치게 진짜. 제일 가까운 사과는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체리는 지금 다섯 개째 지금. 체리를 좋아한다고요? 근데 체리가 다이어트에 좋아. 맞아. Andy, for all your help, 어, 보너스 스티커를 다 모아야 되는 거. 뭐 이거 힐링 게임이네. 뭐야? 아씨 왜 이래? 진짜 무슨 오류야 이게? 뭐야 갑자기? 게임이 왜 바뀌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이나 쓰긴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여자가 남자한테 따지는 거죠? 걔 잘못이 아니었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우리야 그렇지. 하지만 걔는 팔을 그곳에 있었잖아. 왜 구해주지 않았다고. 아 물에 빠져 죽은 거? 토마스? 남자 이름이 토마스인가 봐. 뭔가 토마스 살인범 어울리잖아요. 아? 얘네 둘이 싸웠어.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걸 그냥 구경해 가지고 화났나 봐 여자가. 토마스는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나봐요. 그 사람을 죽는 거를 지금 그냥 구경만 한 거죠. 일단 여기 봤으니까 맨 오른쪽도 봐야겠다. 근데 수영을 못해서 못 구해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생겼어? 약간 썩은 옥수수 파편 같다. Hi Andy, do you wanna play a song with me? 어 같이 놀아줄게. Awesome. Just let me grab that guitar and we'll play.
아니 무슨 기타까지 쳐야 돼? 그래 뭐 하자. 너무 어려운데? 박자가 다르잖아! 아 잠깐 야 노래랑 치는 박자랑 싱크 밀림 아야 박자가 다르잖아요 더 어렵게 이런 씨 저기요 그만해 이게 뭐야 아 저기 깨지 말라는 거잖아 이건 맵이 왜 이래 장르가 왜 이래 갑자기 애들아? 애들아? 어, 집에 안 들어가죠 뭐야 다른데 가야 되는 건가? 아 창문을 통해서 가는 건가? 아닌 것 같아 저길 가지 말라는 거임 이 자동차를 타서 기록 생성? She seems busy. Anyways, I've been experimenting with a lot of cool technology recently. A lot of the video games I've been putting together haven't really been accepted by a lot of the publishers. So I was like, I need to do something really cool with this next one. So here's the first version of the new game I'm working on. I'm calling it Apple Acres for now, but I'm still working on the title. Oh, this game features all sorts of new technology that I've been working on. It has something called a cinema screen type monitor, so I feel like it'd be more immersive like movies. And on top of that, I've even allocated a lot of memory to adding fully cartoon characters during cutscenes. There's no way this one can't do well. Can't afford to have another flop. I've also been thinking about some other types of technology to make the characters a bit more lifelike. I don't know. It's not very... 캐릭터를 더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했다는 건가? Oh wow, you're good at playing the guitar. Here's a bonus sticker for all your hard work. 나 5천 고마워. 좋아, 다 이겼다. 흐접들. 1대 3을 이겼어요. 이제 얘만 이기면은 이 세계 정복인가요? 됐다. Why, hello there, Andy. Don't you have a game for me to play? Oh yes, what about a game of chess? Chess? I have no idea how to play that. 어, 나 체스 실제로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알아맞히기 게임? Sounds good to me. Let's play. 그게 뭐지? I spy 똑같은 물건 아니구나. Something red. 붉다고? 야, 붉은 게 세 개야 지금 여기에. 이제 집일 것 같은데, 이거. Yes, that's it. I spy with my little eye something floating. 떠 있다, 구름. Yes, that's it. I spy with my little eye something growing. 자라난다. 나무. Yes, that's it. 너셔. I spy with my little eye something dangerous. Dangerous. 여기 날카로운 거. 이거 도끼. Yes, that's it. I spy with my little eye something. It's easy. 어? 뭐야? 이거 클릭해야 되는 건가?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뭐 잘못 클릭했나 봐. 뭐야? 어? 바뀌었는데 갑자기? 아 아까 차 타고 들어온 거네. 어 뭔가 이어지네. 이 나 뭔지 모르겠는데 집이 부셔졌어요. 부금이 무슨 부금이야 이게? 야 저거 뭐야? 도끼 아까 거기 있던 도끼잖아. 아 죽었. 어? 아까 괜찮아 토마스. 다들 어디 있지 아서? 나는 몰라.
저기 내려놔.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죽나봐. 네 거짓말을 이제 지긋지긋해. 토마스 멈춰. 네가 저들을 죽였어. 야, 얼마나 찍는 거야? 네 번이나 찍어. 대부분 두 번이면 죽하는데. 잔인하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야, 야, 이상하다. 뭐 되게 무서우네. 어, 죽이고 3초 만에 후에. 어, 보너스 스티커 4개 모았다. 으, 뭐야? Hey, good job, man. You got all the bonus stickers. You did it. So now it's time for your prize. So where are my keys? Oh, they're just in there. 아까 그 빨간 집인데? In there? Yep, just go right through that door. It's kind of dark, isn't it? Just go right ahead. Don't be scared. Yeah, just go get your keys. Well, if you guys say so. 갑자기 애들이 강압적이게 됐는데, 그치? 이거 봐, 둘러싸가지고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아,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섭게. 얘네 친구들 아닌 것 같아. Hey guys, I can't see anything in here. How am I supposed to find my keys? Guys? Hey, wait, no! 어, 문 닫지마, 문 닫지마, 애들아! Oh boy, I'm gonna have to find the light. It sure is dark in here. 방향키를 누르세요. 눈을 피해 네 번째 구역과 눈을 피하라고? 뭔 눈을 피하라는 거지? 뭐가 날 따라오나? 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야, 저거 뭐야, 눈. 눈이 아니라 발... 발이잖아. 어디야? 떴다. 뭐야, 저 옆에 호박은? Wait. 뭐야? Wait, who are you? I'm Peter the Pumpkin. Nice to meet ya. Wait, how long have you been in here? That doesn't matter. You wanna play a game of tag? 얘는 왜 이렇게 다 술래잡기 이렇게 좋아해? 게임 좋아하고. Sounds great. Let's play. Just this way to the haystack maze. 아니, 기본적으로 내 말을 안 듣잖아, 진짜. You're it. Catch me if you can. 술래잡기? 저는 참고로 술래잡기를 접은 적이 없습니다. 너 일로 와. 인코스, 인코스. 아, 아, 야, 인코스가 안 돼. 이거 대가리가 커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얘 좀 잘 도망갔는데, 근데? 너 왜 빠르냐, 잠깐만. 일로 와! 잡아버리지 그냥! Good job! I'm it! Run away if you can! 어, 이제 반대야. 잡히지 않고. 야, 왜 내가 도망갈 때는. 와, 진짜 어이없다. 내가 도망갈 때 이렇게 어둡게 하고, 지가 도망갈 때 밝게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호박 하나 먹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었어. 그쵸? 세 개. 잠깐, 이거 나가다가 올 것 같아! 어, 야, 잠깐, 이거 속도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깰 수 있는 건가? 응? 쟤 왜 가만히 있지? 뭐야? 와, 토마스 눈 봐. 방금 봤어요? 토마스 이상해졌는데? 일단 술을 먹었죠. 술 먹고 사람들을 죽였나봐. 뭐야, 이거.
아까 죽은 게 토마스예요? 아니야, 얘가 토마스 아니야? 어, 뭐야? 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뭐야? 토마스가 결국 살인마구나. 악마가 토마스의 영혼을 앤디로 만들어서 게임에 가둔 건가? 어, 토마스가 토마스가 살인 저지른 거를 캐릭터로 만든 거 같아? 어, 그런 거 같은데? 뭐야 게임.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히든 엔딩을 보면은 도끼를 먹으면은 그 잠깐 앤디가 토마스로 바뀌는 히든 엔딩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신기한데? 그리고 그 도끼가 사람을 죽일 때 썼던 도끼래요. 토마스의 영혼이 앤디가 된 건지 아니면은 토마스라는 사람이 게임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챕터 2를 해보면 더 알 수 있겠죠.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